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68쪽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0절 읽습니다. 너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우리 사람 때문에 내게 모순이 일어나며 나는 신에게 문제와 살린 짐승의 기름에 들었고 나는 수동에서 어린이 아니라 수염수의 귀를 기울이게 하느라. 너희가 내 앞에 거이로우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람만 밟을 뿐이니라. 어제 주님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 내가 다시 여길거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냐. 내가 사랑할 때 내가 내 나라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기도에서 내가 죽게 하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악을 그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말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이름의 말씀이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 주세요. 한 주간 편안하셨죠? 건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에 죄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그것을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골마서 나중에 터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길까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는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더 큰 문제입니다. 이사야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매우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라든지 월삭이나 혹은 대회라고 하는 절기가 되면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가해서 아주 열심히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열심히 드리는 이 제사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열심히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그들의 죄가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즉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죄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의 내면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려면 이 제사부터 중단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중단하라고 하신 이 시점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선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짓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모두 다 일일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 잘 불렀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 보이고 예수 십자가의 흘리신 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찬양대가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또 벌거숭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다 드러내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요, 또 가난해 보이고, 또 병들어 보이기만 하면 사람들을 우리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너의 소돔의 바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사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경건을 자처하고 있는, 정말 경건하다고 말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허다한 모욕이 아닐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유다 백성들과 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람들, 그런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들은 겉으로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난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사생활은 엄청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란하고 더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숨기고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이 그들의 이러한 사생활을 종교적인 열심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위장해버렸기 때문에, 은폐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죄를 짓고 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 이러한 자기의 잘못된 행동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죄의 길에서 떠나야 한다. 죄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행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오늘 나와 동침하자.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죄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죄의 길에서 떠났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이긴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자신이 죄를 짓는다면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길을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요셉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엄청 경건했습니다. 예. 그러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음란한 행동을 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종교 생활을 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덮어버리려고, 예, 숨겼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의 이런 행동이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다른 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결같이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빙자해서 자신들의 이 더러운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예배가 아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이 지은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셨겠지 라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죄를 짓고 제사드리고 또 죄를 짓고 또 제사드리고 이러한 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라 어린 양이라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짐승을 많이 잡아서 연기를 많이 내서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은 죄를 모두 다 덮어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무수한 재물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길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무수한 재물들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짐승의 제사로는 죄를 직접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제사는 항상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없이 드릴 때에는 그것은 형식에 그치고 아무 의미가 하나님 앞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짐승을 잡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후에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이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제사 자체로 자신들의 죄가 다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재물을 더 많이 갖다가 바치면서 짐승들을 태워서 열기를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있는데 적어도 그들에게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많은 양을 더 많은 소를 갖다가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운 것을 보면 양심은 좀 살아있다. 그러나 그 양심의 가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지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것이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의 고통은 잠시 잠재울 수 있는 효과는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 보여야 하고 그리고 드러난 죄를 끊어버려야만 합니다. 옛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죄의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죄를 이길 힘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한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미워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혐오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내가 죄를 이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는 나의 죄를 미워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께 의탁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죄로부터 멀어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당시 이사야 시대의 유대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에 대한 자신감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고 여호와께서 스스로 죄를 끊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경건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그들의 속은 썩을 대로 문드러져 썩어버렸습니다. 골물 대로 골라버렸습니다. 즉 자신들의 저지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너무나도 교만했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등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죄들을 들춰내야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쁜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축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는 단지 나를 좀 기분 좋게 안정시켜주고 그리고 내 안에 답답한 감정을 풀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만약 그런 생각으로 여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그것은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잘못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잘못된 예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잘못된 방향으로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중단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들의 상태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일이고 그 죄를 끊어내는 일이 지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이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단하기 위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 자손 다 용서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 문턱을 나가면 또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기로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과거의 죄를 용서함 받고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변화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또 그렇게 과거에는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정말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며 사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리는 기도에는 항상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우린 이것을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당시 백성들이 기도할 때 아마도 손을 이렇게 펴고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펴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친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를 싫어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중심적으로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런 생각을,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케 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나의 욕심을 버리는 기도, 나의 고집을 포기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맡기는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함 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기 보기를 잘못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나를 포기하게 되면 지는 것 같고요. 손해받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피가 손에 가득한 채로 자기 것을 전혀 보내서 자기 것을 전혀 손해보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 흐르게 하면서 하나님께 아무리 울부짖어 본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말 것입니다. 외면당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넘어갑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을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역시 16절에서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이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힘으로 완전하여 의로워질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은 삶의 모습을 버릴 각오를 하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 결국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질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손해보기 싫어서 계속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질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물질을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물질을 포기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질을 포기함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면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정의 혹은 공의라고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정의나 혹은 공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는 강한 자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가 보호를 받는 것이 공의고 정의입니다. 물질이 풍부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보아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데는 공의나 정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결론하자고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18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말씀이 뭐예요? 속에 있는 거 다 뒤집어 보이고 좀 얘기하자 그런 얘기죠. 다 털어내는 거 얘기하자. 사람들이 죄를 숨기려고 하는 이유를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게 될 것이고 또 차별이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죄를 숨기는 거죠. 죄인 줄 알면서 자꾸 그래서 숨기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숨길수록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상태는 더욱더 악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갈 때까지 가지 말자. 갈 때까지 가지 말고 속에 있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고 한번 얘기해보자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는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나와 변론하자.
너희들의 속에 있는 거 다 거짓말하고 한번 얘기해 보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숨김없이 드러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라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론하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죄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다 용서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죄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다 그 사실을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모든 죄악들로부터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약해지면 끝까지 약해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정말 죽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정말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드러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심과 우리의 악한 것들을 거짓없이 다 드러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를 통해서 다 사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손들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는 십자가 밑에 다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과 변론해서 바른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